네,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. 지금 생각해도 조금 키스신 이제 현우의 집에서 김밥을 이렇게 넣어주고 근데 실제로 그거 찍을 때 감독님과 거기 현장에 계신 모든 스태프분들이 엄청나게 연기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많은 배려를 해주셨어요. 그 배려 덕분에 잘 찍을 수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그 천장에서도 이게 침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했거든요. 네, 여기 영화에서도 이렇게 단추를 푸는 그 소리도 다 들리는데 그 신이 저는 조금 다시 찍으면은 조금 더 네. 좀 서투르지 않았나요? 조금. 뭔가 그 신 이렇게 좋아하세요. 여러분들은 다시는 그런 장면 찍지 말아라 그 말씀하시고